라이브 커머스 요즘 핫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대가 없어요. 저희가 최초입니다. 자, 그럼 누적 22,222명 가시죠. 영상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승인 받은 거네 지금. 아, 라이브 커머스 진행하려 재밌을 것 같대. 진실돼야 됩니다. 주작 안 합니다. 자, 요즘 그냥 그럼 안 물어보지 않으세요? 아, 그럼 넘어갈게요. 이거 저도 안 물어볼 수 없잖아. 리피 씨한테 안 물어봐도 된다고 하던데. 바로 본인도 당황. 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제2의 나라예요. 저는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오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을 모델로 쓰겠다고 지금. 영업을 시작을 해야죠. 근데 애들 오면은 뭘 물어봐야 되지? 그냥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거 해서 뭐 합니까? 그냥 게임하고 가라 그럽시다. 너무 좀 방송에 좀 찌들었구나. 아니요, 형. 임팩트 있게 딱 보고 딱 가자 이거지. 와요. 아, 맞다. 게임 조심.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모델에서 이렇게 처져 있으면 제 2의 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시차 적응을 못 하고 있어서 그래요. 오케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제 2의 나라예요. 저는 없어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오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2의 나라가 잘 된다면 난 없어도 된다 이거야. 이 정도의 각오로 지금. 오, 그럼 제2의 나라가 잘 되면 오빠의 광고비 다 안 받아도 돼. 아니 이거는 주고 내가 어디 안 그럼 내가 굳이 뭐 제2의 나라. 나는 넷마블이랑 뼈가 깊어요. 게임 한번 해봐요. 캐릭터를 선택하는 직전이거든. 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지. 딱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저랑 좀 닮은 망스는 애? 아니 망스는 애? 아니 뭐. 이 정도는 돼 줘야지. 가운데 있는 친구를 마법사 위치. 어머 대박. 조금 설레네요. 캐릭터 꾸미기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 있어. 머리도 고를 수 있네. 옷은 뭐 눌러요? 어머 대박. 너무 예쁘다. 아, 약간 애니메이션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네, 저는 게임에서나마 좀 작아져 보일게요. 아담하게. 우리랑 좀 반대네. 예. 형 키 좀 크게 하자. 나는 다 작게. 우린 다 크게 했는데. 그러니까. 전 얘예요. 깜찍해볼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거 봐, 이게 게임이야. 게임인데 애니메이션 같잖아요. 네. 다시 봐도 진짜 와 너무 잘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게 한글판이어서 좋은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이런 그래픽들 대부분 다 외국어로 돼 있잖아요. 그치, 그치. 감성 모험 RPG. 그치, 감모알. 딘딘은 왼쪽, 그리고 하영이는 오른쪽. 네. 100초 동안에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이 승리하는 거고 하영이가 승리하면은 넷마블 표. 오, 이거 예쁘다. 뭐야? 우와, 이 가방이 너무 예쁜데? 아니, 너무 예쁘네. 가방 진짜 잘 만들었다. 와, 넷마블 다르네. 제2의 나라만 뛰면 에르메스 같아. 아, 귀엽다. 야, 너가 이기면 넷마블 에르메스 줄게.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야, 이거 울트라 예쁘게 했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오빠? 그만 좀 예쁘게 해라, 진짜 든든아. 아, 울타리가 들린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자, 준비! 오케이. 시작! 시작! 아, 진짜 딘딘 오빠. 와, 진짜 꼼수 봐. 저 울타리 열어놓은 것 봐. 야, 울타리는 내 스킬이야. 울타리 너무 열면은 양 도망가. 도망간다고? 오, 진짜 도망가게 스킬 한번 봐. 야, 도망간다, 너. 도망갔어, 쟤. 어, 야, 나 나가면 안 돼. 야, 야, 울타리 너무. 우와, 형, 양 네 마리째. 딘딘은 지금 세 마리야. 딘딘이 지금 밀리고 있는데. 야, 그거 하영이네 거 훔쳐면 어떻게 하니, 그거를. 야, 그거 하영이네 거 훔쳐면 어떻게 하니, 그거를. 아, 오빠 게임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할 거예요? 이기면 되는 거. 아, 진짜 딘딘 진짜. 게임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야, 너 왜 뿌려봐, 야. 내 양이야. 내 양이라고. 신호 돌아갔습니다. 오빠 형 너무 잘해. 가자. 가자. 에이씨. 끝! 3대 3 아니야? 오빠 울타리가 어딘데요 대체? 자, 딘딘은 양이 지금 한 마리 도망가가지고 한 마리 남았고 하영이는 양이 지금 세 마리. 이렇게 해서 오양이 승리하였습니다. 제2의 나라. 그치?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좀 게임을 해봤더니 어떤 것 같아? 그래픽이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게 게임이라고 믿을 수 있냐고. 만화 같잖아. 만화죠, 만화죠. 하영이는 아이돌이니까 이런 생방도 많이 해봤잖아. 많이 생방 봤죠. 때 정말 유용한 멘트라든지 뭐 손짓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팬들한테 하트를 날려주면 되게 좋아. 하트! 한번 해봐요. 하트를 한번 날려주면 날려.
어,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좋아하세요, 이런 걸? 네, 그리고 제2의 나라에 이런 문구 같은 걸 만들면 제2의 나라에 딱 맞는 시그니처 포즈를 만드는 거예요. 포즈를 만들면 좋죠. 네, 저희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할 거예요. 네. 여자 아이돌 중에 게임 하면은 오하영이잖아요. 좋아, 그러면 하영이도 강력한 후보로 해가지고 어, 불러주시면 저는 감성모험 RPG 제2의 나라 왔다. 요, 빨리 와, 빨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질러. 질러.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슬래피가 또 축하해서 또 여기까지 왔어요. 야, 두 분은 말도 안 돼요. 슬래피 씨는 근데 왜 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중간중간에 지루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 같은 뮤지션이 촥 노래 한 곡 뽑으면 아, 중간중간에. 돈 때문에 기죽지는 마. 게임에 대해서도 안 물어볼 수 없잖아. 루피씨한테 안 물어봐도 된다고 하던데. 아, 그런가?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딘딘을 사실 넷마블 모바일 게임 하다가 엄청 세게 시작은 여기서부터 했구나. 어, 시작은 여기서였어. 저 형이 스타트였어. 노래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 밀고 있는 게 음악이잖아요, 여기서도. 생가치로 몸의 움직이는 성 이런 거 전체 음악 감독을 하신 분이 이 게임에 음악 감독을 또 해가지고 야, 사운드 웅장한 거 보소.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힐링 될 거예요. 음악 자체가 좋아, 그냥. 아, 웅장한 스타일이야, 약간. 지금 막 뭔가 막 시작하고 싶고 막. 전쟁 나기 직전이야, 지금. 야. 칼 들기 직전이야, 지금. 야, 막 창 던지고 망치로 찍고 막. 지금 나가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인님, 수인님. 네네네. 뭐 하는 분이에요? 모델도 했고, 사업도 했고, 트레이너도 해보고. 아, 그러면 우리 그런 걸 보도록 했다. 평소에 게임 하다가 네. 손목이나 이런 몸을 좀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자, 이거 하려면 자켓을 벗고. 와우! 캡틴 아메리카 같다. 그쵸. 우와. 야. 우와. 야. 와, 몸. 아, 그리고. 와우. 우리 손목이 계속 아프잖아요, 그쵸? 요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광고 프로 아니야? 왜 갑자기 아니 이거를 배워가지고 낙하할 때 써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지 이거를. 파트너 겸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밀고 오오오 시원해. 이렇게 좀 시원해. 아, 거기까지 거기까지. 아, 이렇게 하면 시원하네. 오, 이거 시원해, 이거 시원해. 그쵸? 그 상태로 두 분이서 나가시면 돼요.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나가? 그렇게 오케이. 그렇게 자, 그 상태로 자, 그래? 따라갑시다. 맞춤으로 삼행시 하나 방금 생각났어. 대맞춤? 형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딱 넷마블 해볼게 내가. 넷! 넷마블보다 마! 마음속에 더 사모하는 곳이 있습니다. 야! 형이 넷마블 맨이야. 와 계신 거 같은데 들어오세요. 아, 일단. 예! 아, 오현민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인 겸 사업가 오현민입니다. 아, 반가워요. 자, 요즘 근황. 아, 제 근황이요? 네. 그럼 안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그럼 넘어갈게요. 아, 개군! 어떻게 뭐 게임 바로 플레이하면 아, 뭐? 개군! 이거잖아, 이거. 맞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너가 지금 사실 프로게이머도 되게 많이 알잖아. 아, 그렇죠.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이 제2의 나라를 소개할 거야. 네네. 그럼 너는 어떤 포인트에 중점을 둬가지고 약간 소개시켜주고 싶어? 이 스킬 모션 하나하나가 굉장히 너무 예뻐요. 아, 그래. 이거 보자. 이거 몬스터 하나하나가 그래픽 너무 예쁜데. 너무 귀여워. 디테일한 거 좋다. 이거 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울리고 자극할 수 있는 감성 모험 RPG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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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 그래, 그래. 야, 우리의 핵심 키워드가 그거였는데 먼저 말을 하네. 감성 모험 RPG. 이 게임 하면은 제일 중요한 네. 게 힐링이에요. 아. 게임은 힐링이 된다. 정신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힐링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 네. 네가 다 정해주면 어떻게 될까? 잠깐만 떨어져 계시면 제 리액션을 다 따고 갈게요. 어우, 너 힐링 너무 힐링된다 이거. 야, 뭐야. 우와. 이동하는 모션부터 너무 힐링, 너무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즐거운 척. 이런 게 있어? 우와! 힐링됐다. 감동이다. 진실돼야 됩니다. 주작 안 합니다. 빅톤! 안녕하세요. 야, 아이돌가!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세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막내 수빈입니다. 아, 수빈. 빅톤한테만 잘하면 돼, 오늘. 궁금한 게 오늘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게임을 좋아하나 이런 건 잘 모르거든요. 아. 저는 게임을 처음으로 접한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거 콘솔 게임으로 시작을 해서 콘솔? 네, 최근에 나온 콘솔 게임도 지금 하고 있어요. 콘솔 게임을 유저 좋아하는구나. 콘솔 게임. 우리 세준 씨는 그러면? 주로 이제 모바일 게임을 굉장히 많이 여기 약간 모바일 게임 파예요.
아, 모바일 쪽이구나. 네. 한번 이 게임을 직접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너무 궁금했어요. 이 주변에 잘 보면은 정말로 경치가 좋아가지고 사진을 찍고 싶은 그런 데가 있어요. 시작. 자, 시작. 한번 가보죠. 가자, 가자. 주변에 비석 같은 데 찾아. 이거 아니야? 저거? 어떤 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비석이 없는. 저 토하지 말고 찾으라고. 뭐라고 뭐? 이런 감성이지. 그런데 그래픽이 진짜 이뻐요. 그러니까 남색 비석을 찾지 못하는 중인데도 힐링이 된다. 약간 이, 여기 느낌인데? 나온다. 우와. 야, 이거 다리 건너서 있더라고요. 장관이. 어쨌든 저희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그죠, 네. 맞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퇴근을 걸고 오.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근데 승부욕이네. 칼 넣어가지고 해적 튀어나오는 거. 튀어나오면 먼저 잡는 사람. 견제 한번 하면 그 사람은 그 턴에는 못 잡는 거야. 아, 잠깐만. 네. 이것도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아, 그래? 고생했습니다. 자꾸 이거 하지 말라니까. 아, 나 여기서도 이게 안 돼? 아, 이런 거 뒤집고 있어야지. 뒤집고 이렇게. 와. 아, 이게 꽂는 사람이 지면 가겠네. 와, 이거 긴장감이 넘치네요. 이거. 아, 이쯤 이제 나올 때 됐는데.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오지? 이제 나온다. 진짜 나온다. 이제 나온다. 이제 몇 개 안 나왔어.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승리의 미소였어 방금. 승리의 미소였어 방금. 아니야, 이 형 2등해. 듣지 말라고. 뒷집에 손 앞으로 보이지 마. 와. 진짜 안 나온다. 뭐야?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와! 여기까지 안 나온다고? 아니 지금 몇 개 남았어? 제2의 나라 함성우홍 RPG 3월 지원합니다. 자, 힐링은 제2의 나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은 거 하지 말고 이번엔 다르게 돌아가면서 빨리 말하기. 제 2 에 나 구구단의 여자. 구구단의 여자. 38 12 12 맞아. 여러분, 제 2의 나라 5월 25일 날 라이브 커머스 저와 딘딘이서 함께 하니까 여러분 많이 와주시고 항상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얼굴 튀어나와서 봤어요. 안녕. 뱁시. 뱁시 탑승. 너무 귀여운데? 아, 너무 귀여운데? 뽀송이네, 뽀송이. 어? 뷰포인트 있는데 뷰포인트 한번 가볼까요? 짜라란. 오. 아, 이거 대박이다. 이건 대박이다. 어? 지금 연기해서 아, 와. 이게 보이는구나. 원래 보통 대박. 이런 뷰포인트에서만 저 고래들 나오고 실제로 나와. 인게임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실사 구현을 해주네. 갓게임이. 이제 저희 퇴근해도 될까요? 아니요, 저 보스 좀 잠깐만 들어갈게요. 저희 먼저 퇴근해? 아, 궁금해가지고요. 보스까지만 보고. 보스까지만 보고. 오. 47, 레벨이 40. 나보고 싶어가지고. 그럼 그냥 덤비죠. 와, 근데 레이드랑 싸우니까 또 재밌네, 확실히 묵직하다. 이거 멤버들이랑 하면 돼요. 홍진호 선배님이랑 딘딘 선배님. 지금 너무 재밌게 하고 너무 잘하고 있어서 모델 자리가 저희에게 바뀌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네요. 진짜 저희 보고 계신가요? 감성 모험 RPG 제2의 나라 많이 사랑해주세요. 서울이 움직여서 그런 느낌이 난다. 그러네. 딘딘은 전투만 하고 있다. 야, 이거 좀 빨리 런칭해주면 안 돼요? 어우, 재밌는데? 게임을 집에 가서 하라고. 집에서 못 하잖아, 이거. 여기서밖에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만들어주면 안 돼, 지금?